旅行日本語を勉強してみましょう。チーズとともに福岡旅行に関して勉強する時間です。 자, 학과타임 기준으로 후쿠오카 뒤로 오는 거는 후쿠오카 뒤로 오는 후쿠오카 공항은 노선을 보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라 가지고 딱 포함을 안 시켰어. 그리고 하카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서쪽이 네. 앞쪽이야 사실상. 서쪽이 앞쪽이고 뒤 동쪽이 별거 없어. 그래가지고 여행지로 여기가 하카타 시계탑 여기 있거든. 하카타역 시계탑이래. 하여튼 시계가 역 앞 청사.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공간을 시작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뒤는 뭐 가볼 거 크게 안 뭐 다가오면 좋지만 여기가 번화가기 때문에 여기 2박 3일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서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서로 가면은 일단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일단 캐널시티가 나와. 캐널시티 찾았나? 혹시 나와? 짧구나. 도쿄로 이렇게 해서 갈게요. 이거 짧네. A3로 B4로 다시 안 출려고. 마치고 저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의도 같은 거 선보이지, 섬. 네. 여기가 캐널시티야. 강은 강. 여기로 들어가면 돼, 일단은. 가장 짧은 여행 코스는 캐널시티를 목표로 하면 된다. 보이지? 거기. 강과 강 사이에. 지금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요게, 요거, 주표시 맞다, 요거. 그래서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는데, 화 되겠어요. 요기, 요기 캐널시티야. 그러면 강을 건너면은, 이쪽 이때가 텐진이야. 텐진. 역시 엄청난 번화가 누구일까? 한자랑 한글은 영어랑 같이 쓸 것 같지. 텐진이라고 적힌 거예요? 텐진 뭐. 텐진. 그건 뭐 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차이들 때문에 발생한 건데. 캐널시티, 텐진. 나 후쿠오카 성은 얘기했다시피 남서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데인데 문화재는 모르겠다. 그렇게 뭐 굳이 이렇게 멀리 안 가도 되고 문화재라면은 오히려 가까운 문화재를 봤다면은 하카타역 정도 호텔 이름이랑 위치를 기억나면 하카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 그냥 바로 근처에 있는 거
옆부터 저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사람은 포스터 없네요. 포스터 봐도 될 거야. 그 버스가 부담이 좀 되는 게 번호를 모르거나 하면 있거든. 버스 타는 것도 설명해 줄게. 네. 그럼 어느 게 제일 좋은 거 같니? 선생님 공항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어, 후쿠오카를. 아, 배 타고 가서? 어. 저는 지하철 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뭐 안전이야 뭐 어느 쪽이든 안전하지. 잊어버리,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안전. 어. 아, 그 길을 진짜. 버스 타는 것도 알려드리겠네. 여기가 여기 바로 바로 역 앞에 있네요. 뭐가 뭐가 호텔. 호텔. 어디쯤인데? 좀 이름 알 수 있을까? 아니 이거 스마일 호텔 아까 아까 달기만 해. 아 정말 여기가 여기면 바로 있는데요. 오. 이쪽으로 호텔 가자. 아, 나 안 보네 먼저. 여기 안 먼 거 같죠? 여기 이렇게 나와서 혹시 여기도 있겠지? 이게 여기 이게 역이고 이게 호텔 뭐라며? 뭐지? 걸어서 얼마 안 걸린댔던 거 같은데 어 3분 정도 걸리겠네 네 5분 많이 걸려 스마일 호텔 후쿠오카 공항에서 그것도 확인해봐라 후쿠오카 공항에서 역 바로 후쿠오카 공항역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항에서 역으로요? 어 아,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네 바로 검색해봐야겠다 공항에서 카타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공항에서 카타역 어 다섯 어 가는 법 순환버스 지하철 지하철 공항 순환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무료 셔틀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네. 그걸 타고 그 지하철을 타는 곳으로 가나 봐요. 다 한국어로 적혀있긴 하네. 어, 그러네. 가는 것까지 별 문제 없겠다. 그 셔틀 버스를 하여튼 잘 물어봐. 자, 우선은 버스를 제일 그게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버스 셔틀 버스 버스 타는 거로 넘어가야 되겠다. 바스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자 뭐라고 물어볼래? 퀴즈 아... 공항버스와 아카다이키 이키마스까? 아니야 공항에서 탄데 뭘 무료 셔틀버스 후쿠오카 아, 공항역 가는데 아 무료 셔틀버스 타고 어디 간다고 해요? 뭐, 후쿠오카 공항역을 가야지 응. 한 번에 버스 가는 거 뭐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그거부터 어, 뭘 물어봐야 될까? 어디로 간다고요? 귀찮겠어. 야 붕붕 버스 왔어. 야 버스 어떻게 물어보니? 어, 타야 되는지 안 타야 되는지 모르. 지금 제가 어디로 가죠? 후쿠오카. 어, 공항 왔어. 공항에서 후쿠오카 역으로. 후쿠오카 역이 아니지. 후쿠오카. 야, 어떡하지? 뭐야, 셔틀버스?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지? 무슨 어디로 가는데요? 지하철 타려는 거 아니었어? 네. 그래. 어디 지하철 여기? 어디 지하철이요? 사실 여기는 뭐예요? 후쿠오카 공항역 아니냐? 전 잘 모르겠대요. 어, 아까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아, 응. 후쿠오카. 후쿠오카. 응? 뭐 뭐? 그건 항공이잖아. 후쿠오. 쿠코. 쿠코의 기니. 이키마스카. 그것도 좋고. 쿠코의 기 유키노 바스 ですか? 쿠코 그냥 버스면은 너 돈 내야 될 수 있잖아. 쿠코의 기 유키노 샤토루 바스 ですか? 그거부터. 자, 다시 물어봐. このバスは福岡空港。福岡空港。それ何？駅行くのシャトルバスですか？ 공항역 가는 버스인가요? 뭐? 이렇게 다시 쿠코부터 쿠코 쿠코가 쿠코의 기니 유쿠 쿠코의 기니 많이 오네 공항역 자 요걸 요거 저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뭐 뭐뭐 행 버스냐인데 쿠코의 기유키 쿠코의 기유키는 뭐 말이 없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뭔가 리듬이 별로 안 좋은데 쿠코의 기유키 갑자기 고난 발음 발음 연습이 되면 고난도 좀 심한 말까지. 쿠코의 기유키노 샤토르 버스 ですか? 그때 힘들었어. 쿠코의 기유키노 샤토르 버스 ですか? 샤토르 버스. 근데 이렇게 하나. 쿠코. 뭔가 지금 뭔가 그 개콘이 돼가고 있어. 쿠코. 간장 공장 공장장 어디야? 쿠코의 기. 쿠코에키니 이쿠 바스 샤토루 샤토루 바스 ですか? 쿠코에키니 이쿠 샤토루 바스 ですか? 샤토루 바스 ですか? 그렇게 해야지 쿠코에키니 이쿠 샤토루 바스 ですか? 쿠코에키니 이쿠 샤토루 바스 ですか? 그죠. 궁금한 게 있는데 저게 이쿠로도 되고 이쿠리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아, good question. 이쿠는 원래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쿠가 이제 현대 일본어가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일반 동사형에서는 현대식인 이쿠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명사형. 가는 행을 써야 될 때는 그대로 유쿠를 써. 그래서 뭐뭐 행, 뭐뭐 유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요즘 만화 같은 데서는 자 가자 하면 되지. 자 가자 그러지. 이쿠요. 이쿠요. 이쿠는 기억이 많아. 이쿠요. 이쿠. 이쿠요. 기억이 나. 자 가자. 이쿠서지. 이쿠서. 그렇게 안 되고 그 이쿠요 기교만 이쿠요 이런 거고 자 이 나이에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거의 미친 사람 치고 여기서 방송에서 뜨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지만 떨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지금 유튜브 보면은
비유가 영인 비디오 파일들 영인 영인 거의 이제 선생님 방송은 뭐야? 이진수지 이진수 기계어 포트나 베이식보다 조금 더 어렵다 가장 어려운 기계어 10100100001 야 그런데 자 시댁을 보면 시댁을 보면 이 구설 안 하고 육구설 육구설이라고 그런 차이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자 마지막 연습. 자 무료 버스 타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버스를 타는 법을 다음 편에서 설명.